갑니다. 포기와 배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역시 이분 뉴스 친구들과 함께 꾸며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최근의 정계 동향 그리고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항상 우리 김대우 PD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순서로 마련해봤습니다. 자, 김대우구나. 예, 김대우 PD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의식이 강한 남자 강대호입니다. 다음번에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어. 예. 헷갈려요. 강지호, 김대호인데 이게 나이가 드나 봐요. 괜찮습니다. 아, 저도 미안해요. 헷갈릴 때 많아요.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뭐 핫한 소식이 바로 이 추미애 국회의장 무산이에요. 추미애 전 장관이 당연히 국회의장이 될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 이분 뉴스 친구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주제는 추미애 국회의장 무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당연히 국회의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아마 김대호 PD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아, 운전대를 왜? 열받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파트를 오늘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정당, 지지자 동향 이런 부분들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오늘 약간 이 부분에서 약간 두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부분에서 정답은 없겠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와 그리고 왜 많은 지지자들이 추미애 국회의장을 바랬었던 건가. 그 애타게 바랬느냐. 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금 제일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신 부분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예요. 제가 오늘 이 썸네일도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물론 우원식 의원님이 그렇게만 반드시 나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지지자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고 많은 지지자들이 당연히 추 장군이 될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도대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중에 이제 기사들로 보통 공개된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냐. 이제 보통 두 가지 정도가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의원식 의원님이 그 민주당 지지자
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나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초선분들 이분들에게 스킨십을 굉장히 잘했다. 아. 이번 영입 인재부터 했고 민주당에 새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기존의 선배 의원이 이렇게 뭔가 도와주거나 옆에서 조언해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스킨십이 조금 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님이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네. 자기 선거 사실 바쁜데 자기 선거 또 약간 좀 팽개치다시피 하면서 전국을 다녔거든요. 아 그게 일단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사실 168표 제적 의원 중에 네. 지금 현재 이번 22대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168명 투표 중에 과반 이상으로 됐거든요. 결국에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표를 받은 셈인데. 그러한 영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스킨십도 하나의 작용이 됐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좀 민감해질 수도 있는데 민감한 얘기 그거 좋지. 아, 예, 민감한 얘기 좋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뭔가 현답을 내놓지 못하겠다면 제가 이게 보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당 안에서는 막판에 불안감이 많이 돌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감이요? 네. 무슨 불안감? 특히 재선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간다. 그래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국가의 서열 2위인 자리인데. 그렇죠. 대통령 다음에 자리인데. 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요번에 예를 들어서 5선, 6선 막 뭐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단일화되면서 어느 정도 국회의장 후보들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그래도 뛰어나시긴 하지만 삼선하는 이제 원내대표 이제 되신 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러는 거는 이제 당대표 의중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이런 선거나 이런 정리되는 과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약간 불안. 거부감 같은. 거부감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어제 그제 네. 국회의원진 몇 분, 한 두어 분 정도를 만나 뵀는데 뭐 그분들한테 국회의장 전망을 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당연히 추미애 되겠지라고 하면서 약간 불만 섞인 표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장도 이재명 뜻대로 되는 거는 사실 좀 불편하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가 거의 강요되다시피 하는 그리고 그 정리를 하려면 일찌감치 할 것이지 네. 이게 막판이 아니야. 이런 불편한 얘기를 자꾸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추미애 의장이 싫다는 건 아닌데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예, 오늘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그게 그 의원들 몇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니었구나. 제가 느끼기로는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민감한 얘기라서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일단 한번 있는 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점을 작용하는지 살펴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님의 연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부터가 저는 좀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당대표 전당대회가 8월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5월달 지금 시점부터는 어떤 후보들이 나올 건지 적합도 조사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님이 연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당대표에 도전해야 될 만한 인물들이 다른 자리를 보고 있는 거죠. 뭐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한 차례씩 밀려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만이 다들 쌓이는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교통정리가 한번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당대표만 자리가 아니고 당대표 자리를 도전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그 밑에 자리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밀려나가게 되는데요. 반면에 또 최고위원 자리는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현존 최고위원들도 없다고 알려진 것처럼 이게 자리에 대한 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장 자리만 정리가 되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뭔가 지금 기존의 시스템들이 좀 뭔가 체제들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냐. 원래 지금쯤이면은 후보도 적합도 조사하고 전당대회 준비 착착착착 되고 8월 18일 날짜만 정했는데 사실상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좀 정리가 안 되는 게 흔들리고 있는 불안함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또 보는 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겠다고 하면은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당 대표부터 이렇게 줄줄줄줄 뭐 자리가 다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선 3선에서 내가 이 정도 자리는 노릴 수가 있는데 저기서 결정이 안 나오고 되니까 에이씨 이렇게 되면은 나는 내 자리가 자꾸 없어진다 이거네. 그러니까 여기 일단 불만이 쌓였다. 그래서 연임을 하고 안 하고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못 정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 불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좀 당황스럽네. 많이 당황스럽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 무산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됐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물론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요인도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분위기, 감정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맨날 적거든요. 그래서 느낀 점들을 적다 보니까 요번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앞에도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최근에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동향들이 좀 보이는 게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냐면 이 민주 진영에 약간 유튜브들에 대한 감정에 대한 반감이 좀 교차하는 게 여의도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뭐 그 우리 그 겸공 같은 거잖아요. 김호준 겸공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끌고 있는 여론이 여의도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 흔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다. 나는 불편해.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겸공은 사실은 좀 도움 준 의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 것도 많아서 전 불편하지 않은데. 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트위터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채널들은 많아요. 근데 그 채널이 점차 많아지고 그걸 시청하고 그거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뭔가 이번에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돼야 된다는 이 당심이 만들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뭔가 국민 시청자들,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목소리를 함께하는 거를 즐겨하는 의원님들이 있는 반면에 야, 유튜브에서 뭐라 얘기하고 지지자들이 해가지고 요번에 추미애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왜 여기서 정하냐 라고 하는 반감이 교차하는 분들도 있다 라는 점에서 참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이러한 조금 영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라고 좀 갑자기 떠오르는 일이 좀 있기는 해요. 그 국회의원들이 뭐라는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국회의장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뽑는 자리 아니냐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데 왜 자꾸 당신이라는 말로 또는 지지자들의 여론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그 의원들의 판단을 자꾸 간섭하려고 드느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연임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전례 없는 일인데 근데 사실은 대체제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오케이 할 수 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근데 국회의장 자리는 사실상 조금 당대표랑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리라 그렇죠. 약간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 다음 자리가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은 실권은 그닥 크지 않다고 해도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웬만한 분들의 로망인 자리인데 그렇죠. 로망인 자리죠. 그 자리마저 뭔가 자꾸 다른 쪽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그게 당심이라고 정해지는 이 절차들이 조금 불만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그 김대우 PD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제일 많이 느끼는 데가 소위 말하는 민평년 쪽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김근태 전 의원하고 같은 계열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지지자들의 여론이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를 약간 지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당심이란 이름 하에 이렇게 자꾸 좌절되니까 그것도 불편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 4.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수박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 그런 분들 좀 결집을 하셨네.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왜 운전대를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 저는 우원식 의원님에 대한 이런 평을 할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뭐 감정도 뭐 좋고 나쁨은 여러 없으니까 그 얘기를 떠나서 왜 추미애 의원님이 이 의장이 되었으면 하는가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매일 모니터링 민주당 걸 매일 다 봐요. 뭐 대변인 논평, 브리핑, 보도자료 전부 다 챙겨보는데, 요즘 민주당 동향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중점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뉘어요. 민생지원금, 이거 특별법 빨리 시행하자. 그리고 최혜병 특검 거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에 서민 경제 소상공인들 너무 살기 힘들다. 채 뭐 적자가 얼마다. 이 이야기들이 중점인데, 그럼 이 이야기 중점이 언제까지 될 거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 시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게 특검에서 들어가는데 거부권에서 돌아오고, 특검했는데 거부권에서 또 돌아오고, 사실 이거에 대한 지금 방도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여러 가지 막 얘기했던 범야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범야권 192석이라면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들 몇 명 석을 빼고 나면 제껴놔야 되니까. 왜냐면 지난번 최혜병 특검 때도 하겠다 해놓고 안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막 지지자들끼리 싸우고 뭐 다른 당과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섭외라고 포섭해서 한 20명 정도 포섭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00석 이상으로 해가지고 바로 발동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목표를 주안점을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협력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국회의장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국민의힘 동향을 살펴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속도를 낸다면 언제 내는 게 가장 최적기라고 보십니까? 묻는다면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순간 저는 최적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쵸?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이쪽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지금 체제로 굴러가고 있어가지고 내부에서도 바쁜데, 이때 들어오면 치기가 대응하기 힘든 정도로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라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우원식 그 의원님은 잘 모르지만 추미애 의원님과의 차이점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 지금 국회의장에서 필요한 건 윤석열 정권이랑 맞서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붙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치열해질 겁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돼서 이게 여기 지금 현재 정권과 싸우겠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1대1로 붙겠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앞으로 과격한 싸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원식 의원은 약간은 조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이제 뭐 추미애 의원님을 응원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아마 또 근데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이게 어느 정도 다른 의원들도 섭외해야 되고 협치도 해야 되니까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표가 나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아, 어쩌면 약간 상반되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아, 참 재밌는데, 씁쓸한데 또 재밌기도 하고, 아, 예, 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김대우 PD가 얘기해준 내용들 가만히 살펴보면, 아, 맞아. 엊그저께 했던 그 의원님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언뜻 떠오르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아, 이 부분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우리 김대우 PD랑 쭉 계속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얘기를 좀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추미애 국회의장 무산 부분은 주제는 여기서 끊고 이어서 두 번째 순서를 잠시 준비를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끊고요. 댓글 반응 한번 보고 다음 순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요? 난리 났어요, 이제. 2주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하라 그랬어요. 예, 요건 저한테 하세요.